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XBB 1.16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16변이는 전파력이 이전 XBB1이나 XBB 1.5보다 1.17에서 1.27배 강하고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전국이 16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잠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 10명 가운데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지 못한 20,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이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 취지 탓에 다른 대출에 비해 심사가 느슨했고 사기꾼들이 그런 취약점을 파고들면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건데요. 지금의 상황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가 청년층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 30대의 대출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컸다는 건데요. 청년층 대출은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 같은 주거 자금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 비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출 상환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면서 20대의 경우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연간 9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연령층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지출을 줄인 거라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최근 청년층 사이에선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같은 오픈 채팅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로의 소비 내역을 공유하면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놀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팍팍한 청년들의 현실. 이제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fee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여 뒤부터 한미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방송이나 뭐 이렇게 중계가 시작되는 건 10시 50분에서 한 11시 뭐 이 시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전 행사, 뭐 공식 환영식, 그리고 정상회담, 국빈 만찬 이런 순서로 이제 예,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의장대가 사회를 하고 예포 발사를 하고 이런 환영식이 상당히 이제 성대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 회담도 회담이지만 사전 행사가 상당히 길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제 합의가 되어 나오느냐 이건데 네. 지금 뭐 여러 차례 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되는 거는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별도 문건을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이다. 그리고 아마 이름은 워싱턴 선언이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종의 뭐 구두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서로 보장받겠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말로 하는 약속 못 믿으니까 각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계약서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북한이 네. 뭔가 핵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또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똑같이 보복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각서를 써달라 이건데 근데 이 각서 이 별도 문서에 예를 들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확장 억제를 더 강화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 들어갈지 그거 이제 결과가 나와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양국 간 핵 협의체를 신설을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토식 핵 공유에도 이거는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핵 자산들에 대한 어떤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핵 자산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 보조금과 관련돼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 완화 등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대만 해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 정상의 의견을 주고받. 될 것인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MBC 방송이 전날 진행해서 현지 시간 25일에 영어 더빙으로 이 인터뷰 방송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밀문건 유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굳건한 신뢰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동맹은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동맹이 아니고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뢰 수준이 깊은 그러한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질문하는 이 앵커 또는 기자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친구를 염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도청 의혹이 있으니까 네. 그 도청 의혹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좀 답을 하다가 예.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될 때가 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만 해협에 관해서도 이 기존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렇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예. 반대한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란다. 이렇게 답을 해서 중국이 반발한 그 표현을 거의 그대로 여기서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요. 그 중국이 반발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외에도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이 표현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입장 변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내정 간섭이고 이게 내정 간섭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보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굳이 트집을 잡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발언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뭐. 아니, 근데 이게 그 뭐 외교적 레토릭이든 아니든 간에 미국이 밝힐 때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하나 근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언급을 계속 뺀 상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더 중국이 반발할 명분을 주는 뭐 이런 문제가 계속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도청과 관련해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이 맥락이 연결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힘센 친구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도 그렇고 예,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정보전, 뭐 도청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런 네네. 태도를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그건 사실인데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뭐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 예. 그게 공식화되고 드러났을 때 그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또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걸 합시다 서로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대목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의 태도는 아니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양국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에 친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백악관에. 2층에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 부부하고 여기서 이제 친교의 시간을 대통령 부부가 보냈다라는 건데요. 내부 공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직접 안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형 탁자, 화병, 목걸이 이런 것들을 또 선물을 했고 특히 야구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로야구 선수가 썼던 배트, 야구 글러브 그리고 뭐 이 소위 말하는 빈티지 야구 수집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달하고 이제 구경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과를 하는데 예.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줬다. 그래서 취향을 사전에 알고 맞춰준 것이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같이 찾아서 이제 헌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정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모로 이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인터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반발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주고 있다를 비판을 했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민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 어긋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판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 정상외교를 가짜뉴스로 흠집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자 사실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는데 이걸 두고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이 한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중간중간 우리가 보고를 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고를 드린 게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어떤 영부인이 어쨌든 뭔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막 펼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당은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공연 전시업계에서는 대단한 신성이었다. 대한민국 공연 전시계의 신기원을 이룩한 흥행의 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 특히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것인데 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가까이 회동을 했지만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일단 합의가 되는 부분은 지방세 납부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합의가 됐는데 네.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처리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제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55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안건,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걸 또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내일 본회의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견해차 못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달린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입법은 예. 좀 이 입법 자체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월 초에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좀 절차를 거치고 이런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한 특검 이 쌍특검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본회의에 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시일이 걸리는 거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 그 간호법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의 협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하는 안건 자체가 통과가 되면 국회의장이 바로 안건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패스트트랙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죠. 180석. 과연 180석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법안들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여야비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해 논란을 빚었던 민영배 의원 오늘 복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전에 최고위회의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을 의결을 했는데요. 본인의 요청에 따른 복당이 아니라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의 형식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본인의 요구에 복당을 하는 거면은 탈당 경력이 공천 과정에 이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이라면 공천 심사 과정에 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복당을 의결한 의미에 대해서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심의위원권을 침해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이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 네. 차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민영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가 됐던 김홍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홍걸 네.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에 의결이 됐는데 다만 이거는 자진 탈당을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제명 처분을 받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이제 어떤 절차, 당무위 최종 의결 등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일단 사과는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이 민영배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뭐 전당대회 모르세요. 여기서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돈봉투 욕 얘기하는 것이죠. 아, 네네.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복당 절차를 거치는 것은 결국 이게 위장 탈당에 맞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꼴 아니냐.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전직 대통령들이 요즘에 잇따라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평산 책방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개업을 이제 했고요. 네네. 개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네.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한 900여 명 정도가 전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아, 그럼 수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900여 명이면. 네, 900여 명은 수많을 수도 있죠. 네, 그 굉장히 네. 그 공간이 넓지 않은데. 예. 그리고 또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침마 두르고 이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이게 좀 언론에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영국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서 서울 강서구 LG 아트센터에 들렀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서 또 오랜만에 이 언론에 어떤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들이 뭔가 몸풀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한 것 같다.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죠. 네, 이게 이제 나가면 뭐 그렇죠. 예. 네, 이게 정치적 맥락이 얼마나 가미되느냐는 사실 지금 정치권하고 언론이 얼마나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